반갑습니다. 점심 맛있게들 하셨어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이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이 동학 전체에서 가장 핵심 사상, 시천주를 중심으로 오늘 이야기가 될 거라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또뭐 계속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좀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네, 시천주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실 텐데요. 시천주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분 이전에, 예, 그래도 몇분 계시네요. 네. 보통 이제 동학 그러면 인내천으로 많이 알고 계시죠. 인내천은 뭐다 초등학생들도 다 알고 있는데. 예, 이 시천주가 사실 동학의 가장 핵심 사상이고, 순체제오 선생님이 깨달은 게 사실은 시천주를 깨달았다. 요 이야기는 처음 들은 분들이 많을 겁니다. 고등학교 역사에서도 그걸 제대로 좀안 가르치는 것 같아요. 요즘 최근에 이제 교과서가 좀 바뀌고는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천주의 뜻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지난주 제가 조금 그 진도 못 나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하고 이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주로 그 수은 선생님의 생애를 이제 우리 살펴봤죠. 이제 그런 생애를 통해서 볼때 우리 수은 선생님이 어떤 문제의식이 당시 시대적으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셨는지 요걸 이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문제의식을 사실은 알아야지 그분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사상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그런 어떤 역사적인 맥락, 시대적인 맥락으로 먼저 이해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것을 오늘날에 또 재해석하는 것은 그건 이제 또 다른 문제예요. 근데 그 정확하게 그 어떤 시대적 맥락을 무시하고 그분의 사상을 이해하게 되면은 뭐랄까 좀 비약적으로 그 사상을 비약해서 이해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러고 나서 또 오늘날의 입장에서 조금 더 이제 어떤 뭐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항상 어떤 사상가나 철학자를 이해할 때 그분의 그 시대적 문제의식이 뭔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고 최재우 선생님의 문제의식은 크게 저는 이제 네 가지 종류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당시 이제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거의 뭐, 무너져 가고 있었죠. 그래서, 오랜 세도 정치, 거의 뭐, 50년, 60년 이상, 안동 김씨와 풍량 조씨에 의한 그 세도 정치가, 이제 계속되면서, 흔히 말하는 삼정의 문란. 삼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민생과 가장 밀접한 그런 요즘으로 하면은 세금 정책, 부동산 정책, 복지 정책, 요게 이제 무너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이제 이 국내 정치가 무너지고, 그리고 지방 수령들의 학정. 왜 지방 수령들의 학정이 생겼는고 하니 세도 정치가 이렇게 난립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지방 수령들의 학정이 이제 이어져요. 왜 그러냐면 세도가들이 권세를 잡고 자기 문전에 줄을 서서 돈을 갖다 바치는 사람에게 벼슬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시험은 이제 거의 무색해지고 누가 돈을 많이 갖다 바쳤냐 가지고 이제 벼슬이 결정되니까 그렇게 돈으로 벼슬 산 사람이 지방 수령이 되면은 그 본전 생각이 안날 수가 없죠.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백성을 위해서 자기가 그 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그런 어떤 권세를 이제 부귀와 그런 어떤 권세를 탐하는 그런 이제 탐관오리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세도 정치는 필연적으로 지방 수령들의 학정.
그러니까 결국 이제 지방 수령들의 학정이라고 하는 거는 가혹한 세금 착취죠. 백성들의 그 세금을 지나치게 이렇게 그런 이 세도 정치와 지방 수령들의 학정으로 이제 백성들이 정말로 이제 살 수 없는 지경 이렇게 이제 내몰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는 또 어떤 시대냐면은 서양 제국주의의 그 침략이 저 아시아뿐만 아니고 뭐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 이제 이렇게 물밀듯이 이제 이렇게 쳐들어올 때죠. 이 당시에 중국의 사례를 봐도 중국이 이제 거의 뭐 넘어가기 직전이었어요. 1854년에 에로 사건이 이제 벌어지고 그 전에 이제 40년에 이렇게 남경 이제 조약이 이제 맺어지고 56년에 에로 사건이 벌어지고 1860년 순 선생님이 득도한 그해 2월 달인가 북경이 함락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거의 이제 서양 제국의 소나기에 넘어가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 순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구도를 10년 주유 천하를 하고 또 울산에 정착해가지고 이제 보국안민의 길을 찾던 그 시기가 바로 이제 그 중국이 그렇게 서양 제국에 넘어가는 그 시기와 맞물립니다. 또 이제 뭐 태평천국의 난 이것도 이제 그 무렵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북경이 함락됐다는 소식을 금방 뭐 전해 듣죠. 조선의 지식인들이 이제 다 전해 듣고 이제 곧 이제 조선으로 밀려올 거다. 중국이 그나마도 입술 역할을 했는데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시리다. 이 이제 고전에 나오죠. 중국이 일종의 그런 입술 역할을 했는데 이제 입술이 없어졌으니 이제 곧 이제 조선에 쳐들어올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위기감이 팽배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수은쌤 글을 잘 읽어보면은 그 실제적으로 군사적 침략에 대한 엄청난 어떤 위기의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죠. 하나는 국내적 위기고 하나는 이제 어떤 국외적인 위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학문적으로 볼 때, 당시에 뭐 그래도 이제 아직은 지배적인 학문이었던 유학이 제 역할을 했는가 제 역할을 못한 거죠. 유학이 백성들의 삶의 길을 제시하는 이제 그게 원래 학문의 역할인데 제시하기는 커녕 오히려 백성들의 삶을 더 힘들게 하고 더 어떤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신분 차별을 더 공고히 하고 여성을 차별하고 이런 이제 오히려 그 백성들의 삶을 질식시키는 하나의 계급적 이데올로기로 작동을 하고 있었지 정말로 백성들의 삶을 인의 예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도덕적 삶으로 이끄는 그런 이제 말로만 구호로만 여전히 인의 예지를 외쳤지만 전혀 뭐 양반들 스스로가 그런 인의 예지를 실천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유학의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땅에 떨어졌던 겁니다. 물론 일부 이제 그런 어떤 실학적인 이런 이제 의식을 가진 분들이 뭔가 이제 그런 개혁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없지 않았지만은 대다수는 이제 그런 이 유학이 그런 학문의 어떤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불교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었느냐? 불교 역시도 그 500년 동안 탄압을 받았죠. 그래서 다 이제 산속으로 이렇게 숨어 들었고 겨우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기복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겨우 명맥을 유지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백성들에게 그런 어떤 이 등불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서학이 들어와서 천주학이 들어와서 일부 사람들이 천주학을 믿기는 했지만은 그것이 뭐 조선 백성들의 어떤 등불이 되어주기는 이제 뭐 아직은 미미한 상황이었고 그렇게 들어온 천주교도
본래의 어떤 뭐 예수의 뜻을 그 전했다기보다는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은 이제 그 지옥 간다라는 식으로 천국을 가기 위한 그런 하나의 어떤 기복적인 방식으로 또 이렇게 접근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성악도 이제 길이 아니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지금 지배적인 유학을 비롯한 그런 여러 학문들이 백성들의 삶에 그 길을 제시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문제의식. 그렇기 때문에 유도, 불도, 누천년에 운이 역시 다 했던가. 이제 용담유사에서 이제 그렇게 노래를 하면서 탄식을 하는 겁니다. 그 의미는 아, 이제 다른 학문이 필요하구나.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다른 어떤 철학, 다른 학문이 필요하구나. 그 사실은 이제 당신이 이제 그걸 고민한 거고 또 결과적으로는 그걸 내놓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모든 사실 문제는 뭐에서 출발합니까?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불교에서도 이제 탐진치, 삼독을 이제 이야기하듯이 근원적으로 따져보면 결국은 이런 세도 정치의 부패도 그렇고 삼정의 물란, 지방 수령의 학정, 또 서양 제국의 그런 어떤 폭력적인 군사적인 그런 어떤 침략 이런 것들도 사실은 따져 보면은 뭐 욕심이라든지 이런 어떤 마음의 탐욕 이렇게 이제 이렇게 기결되는 거죠. 그래서 수능 선생님은 이제 이런 직접적이고 또 이런 이제 눈에 보이는 이런 문제도 있지만은 더 근원적인 차원에서는 인간의 마음의 문제. 그것을 이제 선생님은 각자 의심이라고 하셨어요. 각자가 자기만을 위하는 요즘 말로 하면 이기심 뭐 이런 의미겠죠. 각자 의심,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너 죽고 날 살자 뭐 이런 거죠. 이런 이제 마음에 다 사로잡혔다. 그런데 이제 이 수은쌤의 각자 의심을 이해할 때 오늘날의 이기심하고 바로 이제 등치시킬 수 없는 거는 뭐냐면 늘 수은 선생님은 각자 의심을 이야기할 때 그 앞뒤로 하늘을 공경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늘 이야기를 하시면서 각자 의심을 이야기하세요. 옛날 사람들은, 옛날 성인들은 경천명 순철이 했는데 하늘을 공경하고 천리를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데 지금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 이걸 항상 대비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이기심이 아니고 더 이상 하늘을 공경하지 않고 이제 하늘도 없다. 뭐 눈에 보이는 게 전부고 그냥 여기서 뭐 내가 좀 남을 속이고 남을 괴롭혀서 내가 뭘 재물 획득하더라도 그건 뭐 누가 날 보라고 이런 것도 없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더 이상 그런 하늘을 공경하지 않는 마음이 각자 의심의 원인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수은 선생님의 학문은 다분히 요즘식으로 하면 종교적인 그런 요소가 이제 욕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고전을 조금 공부하신 분은 알겠지만 그게 꼭 종교적인 성향이라기보다도 우리 이 동양에서는 좀 더 좁혀서 동아시아에서는요, 그 뭐 유학에서도 늘 그렇게 하늘을 공경하고, 그게 이제 서경의 가장 핵심이죠. 하늘을 공경하고, 또 경외지심. 그런 것이 어떤, 도덕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서경에서 늘 이제 왕에게 그 이야기할 때도 그런 부분을 가장 이제 강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의 경외지심, 경외지심을 잃어버린 것. 잃어버렸을 때 각자 의심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굉장히 그 중심 여기입니다. 그래서 경외심을 잃어버리고 이제 각박해진 마음,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니까 이건 돈이 있는 사람이나 지위가 있는 사람이나 또는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는 거예요. 백성들도 핍박받는 백성들도 그 가슴에는 이제 이 경외심을 잃어버리고 갑이 을에 대한 이 차별도 사실 참 견디기 힘들지만 사실 더 좀 힘든 거는 을이 또 병에게 이렇게 가는 또 병이 정에게 더 이렇게 없는 사람이 더 없는 사람을 핍박하는 이런 일이 뭐 오늘날에도 있었고 옛날에도 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꼭 권세 있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없는 사람들도 이 경외지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아닌 금수에 가까운 사람이 된다. 이제 이걸 굉장히 통탄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요런 문제의식을 사실 요 세 가지는 뭐 다 다른 학자들도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요. 요 이야기를 지금까지 강조한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욕을 제대로 이해해야지 동학이라고 학문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다. 나중에 좀 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더 나오겠습니다만은 욕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학을 지금도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는 서학에 대비해서 나왔다. 또는 서학에 대응해서 나왔다. 또 어떤 교과서는 서학의 대결에서 나왔다. 뭐 이런 표현들을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수은 선생님의 그 문제의식에 그런 어떤 서학에 대한 어떤 대결의식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아까도 문제의식에서 이야기했듯이, 뭐 서학 자체라기보다도 서양 제국주의에 대한 그런 어떤 군사적 침략에 대한 문제의식은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동학의 동이 서에 대한 동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학이 전부 다 서학을 어떤 염두에 두고 그걸 뭐 이렇게 극복하기 위해서 또는 그것을 이렇게 그게 제대로 이제 우리 한국 여기 조선에 들어오는 것이 뭔가 이렇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걸 염두에 두고 동학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는 그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 동학의 동은 서에 대한 동이 아니고 동국의 동이라는 겁니다. 요걸 이제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동학의 동이 동국을 의미한다면 동학은 뭐예요? 동국의 학인 거예요. 동국의 학. 조선의 학이고 우리나라의 학문이라는 뜻인 거지 서학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동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 증거를 제가 한동안 못 찾아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도가 갔다고 하면 서학이라고 이름합니까? 제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또한 동에서 나서 동에서 받았으니 도는 비록 천도나 학연적 동학이다.라고 하면서 이 동자를 이제 동국 조선의 의미로 쓰고 있어요. 이게 이제 동경대전 논학물이라고 하는 구절에 이제 요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그 선생님이 직접 쓰신 글에는 요게 유일한 이제 증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요 구절만 가지고 이 동학의 동을 동국의 의미로 쓰고 계시다라고 이제 이렇게 논문을 썼더니 근거가 부족하다. 여러 이제 학자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그 첫 번째 책 이름이 뭡니까? 우리 학문으로서의 동학. 그 2006년에 나온 거거든요. 제가 박사 논문 쓰고 바로 나온 건데 그 우리 학문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의미죠. 우리 조선의 학, 우리 한국의 학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아직 그때만 해도 요 구절밖에 제가 못 찾아서 이제 완전히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제가 그걸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2015년 무렵에 요걸 발견했어요. 경상감사가 이제 이렇게 서운순이라는 사람이 경상감사였는데 당시
신문을 하는데 네 번에 걸쳐서 신문을 합니다. 그때 제일 첫 번째 신문, 그것도 제일 먼저 이 경상감사가 뭘 물었냐면 동학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순 선생님이 동국의 학이라는 의미를 취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한 것을 서원순이 이제 조정에 보고하는 그 보고서에, 그걸 장계라고 하죠. 경상감사 서원순 장계라고 하는 이 문서가 마침 일속록에 있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명확하게 이렇게 동국의 학이라고 딱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100% 확실해요. 최근에 또 하나 더 찾았어요. 최근에 또 하나 찾았는데 보은집회 있잖아요. 1893년 보은집회 그 고무렵에 조정에 보낸 또 문서에 보면은 우리 동학은 동국의 학으로서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당시에 해월 선생님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이 순생 때뿐만 아니고 해월 선생님을 비롯한 제자들도 동학을 동국의 학이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조정에 보낸 그 어떤 이 문서에도 그 표현이 또 있다라는 걸 최근에 또 저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학은 동국의 학이다. 그럼 동국의 학이라고 했을 때 그게 그럼 서학에 대한 동학하고 뭐가 다르냐? 좀 다르죠. 많이 다릅니다. 일단 서학을 제일 어떤 타겟으로 삼은 게 아니고 유학을 타겟으로 삼은 거예요. 허준의 그 동의보금하고 문제의식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우리나라를 동국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역사를 이야기할 때 동사라고 하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국호나 이런 걸 직접적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터부하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도 바로 안 쓰고 이제 호나 자를 쓰고 그 이제 신라 때부터 그랬죠. 신라라는 뭐 이런 국호를 바로 쓸 때도 있지만은 동국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또는 해동국. 그 이제 근 고려 때도 마찬가지고 조선에도 마찬가지예요. 고려에서도 뭐 동국 여지 승남이라든지 또 이제 역사를 이야기할 때는 뭐 동사 강목 이런 이제 이게 다 이제 그런 맥락입니다. 그 중에서도 허준 선생의 그 동의보감 이거는 직접적으로 중국의 의학하고 우리는 다르다. 풍토가 다르고 백성들의 또 그 그게 다른데 중국의 그 의학을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이게 우리 땅이 맞냐? 그래서 중국의 의학하고 다른 우리 의학을 표방하면서 동의라고 한 거거든요. 그게 똑같은 문제의식으로. 중국의 유학이 더 이상 지금 백성들을 이끌어 가지 못하니까 이제 이걸 대신할 수 있는 우리 백성을 위한 우리 땅에 우리 백성을 위한 새로운 삶의 길을 내가 제시하겠다. 그게 동학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서학을 염두에 둔 게 아니다. 오히려 유학을 염두에 둔 거다. 이걸 제대로 이해할 때 동학의 학문적 성격을 이제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뭐 좀 전에 했던 이야기고요. 예. 그래서 동학은 그런 면에서 이제 조선 혼의 총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건 이제 뭐 도우 선생의 표현인데요. 조선 혼의 총체다. 그래서 조선인이라면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배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학에 대한 문제의식이 더 강하다. 그래서 동학은 우리 땅, 우리 백성을 위한 새로운 삶의 길을 제시하고자 한 그런 학문이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동학은 세계적인 보편성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걸 이해하고 이제 좀 나아가서 지금 이제 어떤 또 분은 이 동학의 동을 동아시아로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또 더 넓히면은 뭐 동양의 동으로 또 해석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가능성은 저는 이렇게 얼마든지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원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또 어떤 필요에 따라서 동학을 동아시아로 해석할 수도 있고 동양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동을 그런 동서남북의 이런 의미가 아니고 밝음으로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광명. 원래 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해가 뜨는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하기 때문에 밝음, 광명을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밝음학 이렇게 이제 그 보시는 이런 분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해석도 얼마든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전에 수훈 선생님이 원래 썼던 그 의미를 알고 이제 그러고 나서 그것을 더 이제 보태거나 더 풍부하게 하는 것은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이해를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아까 그 앞에 보면 도는 비록 선도나 학인적 동아이다. 이제 이 구절이 저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래서 사실 도로 보면 동서가 다르지 않고 뭐 고금이 다르지 않겠죠. 심지어는 수훈 선생님이 이제 서학하고 이렇게 제자들이 이렇게 뭐가 다릅니까 하는데 도로 보면 같은 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굉장히 앞서 있는 분입니다. 당시만 해도 여전히 그 같은 성리학 계열인 양명학조차도 그 뭐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인데 서학하고 우리 동학이 같은 도다. 다만 이치가 좀 다를 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놀라운 그 뭐 열린 그런 이제 자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록 우리 조선의 학이지만 그것은 보편적인 도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요 이야기는 뭐냐 하면요. 이제 제가 이렇게 아까 2006년에 우리 학문으로서 동학을 쓸 때만 해도 저는 이제 도인즉 천도이나 학인즉 동학에서 그 동학의 어떤 고유성 그걸 이제 이렇게 좀 잡아내려고 이제 애를 쓴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앞에 그 도인즉 천도이나 이게 잘 안 보였어요. 안 보였고 그 동학이 갖고 있는 고유성이 뭐냐 이것의 어떤 독자성이 뭐냐 그걸 이제 쓴 책이 그 책인데 그 이제 한 2015년 요 무렵이 돼 갖고요. 한 10년 이제 그 책도 나온 지 한 10년 됐고 박사학위 한 적도 한 10년이 이제 좀 지나면서 저는 이제 주로 대학에서 무슨 강의를 하냐면은 동양철학 강의를 주로 합니다. 한 학기에 뭐 그 한 클래스만 할 때도 있고 또 한 학기에 뭐 두 클래스 하는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1년만 해도 제가 한 4 클래스, 4 클래스 정도 강의를 합니다. 그걸 이제 10년 넘게 이렇게 이제 해온 거죠. 해오면서 보니까 늘 이제 뭐 동양철학을 하다 보면은 이제 공자부터 뭐 노자, 장자 뭐 다 이제 이렇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저도 대학원 때는 유학하고 도가가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배웠어요. 또 장자는 노자를 계승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노장철학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한비자 그러면 딱 법가 사상가 이렇게 딱 이렇게 분류가 딱 돼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정말 장자가 노자를 계승한 거 맞아? 아닌 것 같은 거야. 한비자를 법가로만 규정하는 게 맞아?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오히려 노자를 계승한 측면도 많이 있는 거야, 한비자가. 공자와 노자가 그렇게 달랐을까? 그렇게 딱 그렇게 선 끌 만큼 달랐을까? 아닐 수 있다라는 증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좀 더 찾아보니까 육가라고 해가지고 당시 학문 제자백과 학문을 6개의 학파로 분류한 최초의 사람이 그 사기를 쓴 사마천의 아버지 사마담인 거예요. 육가종지라는 책이 처음으로 이제 분류가 돼서 나옵니다. 그 이전에는 이제 그것도 벌써 뭐 공자 시대하고 한 4,500년 뒤에요. 한대니까. 공자만 해도 자기가 유가라고 하는 정체성이 강했을, 그 딱 명확했을까? 아닐 수 있, 맹자는 있습니다. 맹자는 정확하게 자기가 유가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어요. 근데 노자는 자기가 도가 사상가라고 자기가 생각했을까?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진짜, 그거는. 노자는 전혀 자기가 도가라고 하는
그런 도가라고 하는 명칭이 아직 확립도 안 될 때입니다. 오히려 유학자들이 자기를 도학자라고도 하고 도가라고도 했어요. 그리고 사마천의 그 육가 종지에 의하면은 노자 장자를 뭘로 분류하냐면은 도덕가로 분류를 합니다. 도덕가. 오늘날의 우리의 도덕이라는 그 어떤 이 뉘앙스로 보면은 도덕하면은 육아에 가까운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도덕이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노자 책 제목이 뭐죠? 도덕경이죠. 근데 사람들이 그 의심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왜 노자 책 이름이 왜 도덕경이 있어?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이 아니라는 거죠. 도화덕, 도화덕. 천도와 천덕. 그건 윤리로 이렇게 한정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주의 운행 원리로서의 도. 또 그 우주의 어떤 운행 원리를 내가 깨달아서 그것을 나의 인격과 내 삶에서 구현하는 것. 구현할 때 그것을 덕이라고 하거든요. 도가 나의 인격과 내 삶에서 구현되는 것을 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덕은 힘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 생각들을 쭉 하면서, 아, 공자 시대, 공자와 노자가 이제 비슷한 시대에 살았는데, 그때만 해도 유가와 도가의 그 경계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듯이 이렇게 명확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구나. 그냥 공자 학당이 있었고, 노자 학당이 있었던 정도가 아닐까. 그리고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있었던, 당시에 학자들이 가장 관심이 있었던 거는 뭐냐? 바로 천도. 천도가 가장 중요한 학문의 테마였다. 근데 이걸 어디에서 또 간접적으로 알 수 있냐면은, 논어의, 그게 위령공 편인지 이루 편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아마 위령공 편일 거예요. 그 제자가 묻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그 공자를 말해요. 우리 선생님은 천도와 성에 대해서 적게 말씀하신다. 이런 이제 표현, 그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 말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뭐겠어요? 다른 분들은, 다른 학당에서는 지금 천도라든지 인간의 본성, 성에 대한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그런 논의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공자 선생님은 그 이야기를 많이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는 건 아닌데, 많이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 공자는 그런 형이상학적이기보다는 하기장다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물 뿌리고 마당 쓸고 청소하는 것부터 해서 의관 정지하고 아침에 부모님께 문안 인사 드리고 하는 이런 일상에서의 도를 더 중시 여긴 분이기 때문에 적게 말씀하신 거지 안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당시에 학문에서 가장 중시 여긴 개념이 천도와 성이 가장 중시 여겼다. 그리고 덕. 옛날에는, 그래서 아주 좀 간추리자면, 도와 덕을, 도를 깨닫고 그것을 자기 인격으로 이렇게 수양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 사회에 뭔가 그래도 덕화를 미치려고 하는 이것이 모든 학자들의 어떤 공부의 목적이고 또 삶의 목적이기도 해요. 덕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공부하는 이유고 그게 또 삶의 목적이기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한대 이후로 유학이 국교가 되고 과거시험 교재가 되면서 더 이상 이제 학문을 통해서 내가 덕 있는 사람이 된다. 이런 게 이제 약화되는 그런 이제 역사적인 흐름으로 내려가고 나중에 주자가 이제 그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이제 다시 세우려고 이제 뭐 한 이제 그런 거죠. 어쨌든, 옛날, 성현들은 도와 덕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야. 그런데 수훈 선생님이 딱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동경대전 포덕문. 그러니까 동경대전 중에서 제일 첫 번째 편입니다. 포덕문이라고, 바로 포덕이죠. 덕을 펴는. 다섯 임금 이후로, 오제 이후로 성인이 나시어 우주의 운행과 천지의 도수를 글로 적어 천도의 불변의 법칙을 밝히시니 일상에서의 모든 움직임과 삶의 모든 성패를 하늘의 뜻을 살펴 행하셨도다. 그러니까 옛날 성인들은 늘 하늘의 뜻을 이렇게 살폈다라는 그 이야기죠.
이는 하늘의 뜻을 공경하고 하늘의 이치를 따른 것입니다. 이게 이제 경천명 순천리 이렇게 이제 한자 표현으로 비유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군자가 되고 학은 도덕. 이게 에틱으로서의 도덕이 아니고 도는 바로 천도요, 덕은 바로 천덕이다. 도와 덕이고 천도와 천덕을 말하는 겁니다. 그 도를 밝히고 그 덕을 닦음으로 군자가 되어 지극한 성인에까지 이르렀으니 어찌 부러워 감탄하지 않겠는가. 요까지가 옛날 성현들, 적어도 공자와 노자 시대의 그 성현들은 뭐 이전에 서경에서 나오는 뭐 그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근래에 오면서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 아까 말했던 각자 의심에 빠져서 하늘의 이치를 순종치 아니하고 하늘의 뜻을 살피지 아니하므로 마음이 항상 두려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더라. 이게 이제 맨 첫 편인 거예요. 이 포도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수은 선생님의 문제의식에는 아까 이제 그 각자 의심 이야기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경천명 순철이 하지 않은, 안고 살고 있는, 그래서 경외심을 잃어버리고 각박해진 그 마음, 그걸 굉장히 가장 중요하게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원래 학문의 본령이었다는 거예요. 유가 도가 할 거 없이 우리 동아시아의 옛날 성현들이 그걸 추구해 왔는데 어느 순간 그게 어디 갔는지 그냥 학문이 끊겨버렸다라는 한탄을 하는 겁니다. 그 안타까움이 여기에 이제 읽히셔야 돼요. 좀 전에 그 이야기입니다. 옛 성현들 뭐 도화덕을 추구한 거예요. 물론 그 도의 개념과 덕의 개념이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죠. 공자의 도와 노자의 도가 좀 다릅니다. 공자의 도는 주로 이제 인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요즘 말로 하면은 인륜적 질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의 그 도 개념,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고 할 때 그 도는 이제 세상이 인륜적 질서로 돌아간다는 걸 내가 듣는다면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다. 사람들이 다 자기 어떤 도리를 다 하고 인륜에 맞게끔 이렇게 산다면은 그러면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 말이 있거든요. 세상에 질서가 잡혔다면. 이건 뭐 한 소식 듣는 저기 인도에서 말하는 그런 도 개념이 아닌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한 소식 듣는 그런 도가 아닌 거예요. 세상이 인륜적 질서로 돌아간다는 걸 들으면 그 뜻입니다. 그리고 그걸 구체적으로 그 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또 주례입니다. 주례. 공자가 가장 존경하신 분이 주공이거든. 주공. 은나라를 무너뜨리고 주나라를 세운 이제 무왕. 무왕이 자기 형이죠. 그리고 무왕 이제 아버지가 문왕인, 문왕 때 이제 이 은나라가 너무 무도하니까 그걸 이제 무너뜨리고 새롭게 통일 왕국을 이제 하려고 한 그 문왕의 대업을 이어서 아들인 무왕이 이제 그걸 성공해가지고 주나라를 이제 건립을 하는데 그 주나라가 건립할 때 모든 그 주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그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주공입니다. 그래서 그 주공이 만든 그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를 다 통괄하는 그 시스템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주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자 시대까지도 마찬가지고 이 당시에 예라고 하면 개인 간의 에티켓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국가 통치 시스템입니다. 예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광범위한, 이걸 문물 전장 제도라고도 합니다. 문물 전장 제도. 그게 예인 거예요. 개인 간의 그게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주례가 작동이 될 때는 어떤 세상이었냐면, 이제 그게 BC 12세기거든요. 지금 3000년도 더 된 거예요. 1111년에 이제 주나라가 통일을 하거든요. 그 BC 12세기에 그 주례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잘 작동될 때는 세상이 어땠냐면은 제후국과 제후국, 그러니까 이제 그 이 중국은 나라가 크니까 다 천재가 다 못 다스리고 이제 제후를 명해가지고 이제 땅을 이렇게 분할해가지고 이제 그 봉건제도죠. 그래서 주로 친척들을 앉힙니다. 자기 아우나 아니면 뭐 이제 아들이나 조카나 이제 이렇게 앉힙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제후, 그러니까 제후국끼리는 이제 대부분 뭐 형제 간이나 뭐 삼촌 조카 간 이런 경우가 많죠. 다 이제 그런데 이게 뭐 3대 4대만 가도 이제 많이 멀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분란이 일어나요. 네. 처음에는 형제국이기 때문에 이제 싸움이 적었는데 BC 9세기의 문헌을 보면은 이제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서 이제 전쟁을 해요. 하는데 그때만 해도 이 주례가 잘 작동될 때는 막 요즘 같이 이렇게 막 진흙탕 싸움을 하는 게 아니고 장군들끼리만 대결하듯이 이 전투를 하고 일반 군인들은 그냥 군량미를 이렇게 옮기는 그 역할만 하지 그 전투에는 참여를 안 하는 거야. 안 하고 장군들끼리 그것도 예를 갖춰가지고 이쪽에서 한 명 나오면 여기도 한 명 나오고 또 저쪽에서 뭐 세 명 나오면 여기도 세 명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대결을 요즘 마치 무술 시합하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해서 이제 이렇게 승부가 나면은 깨끗이 그걸 이제 이렇게 그 졌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뭐 땅을 좀 떼준다든지 이제 이렇게 굉장히 신사적으로 했다는 거야. 심지어는 어떤 문헌에 보면은 장군 둘이 이제 대결을 하다가 한 장군이 자기가 본능적으로 이제 막 이렇게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말을 돌려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는데 그걸 이제 뒤에서 따라가서 배서 그 적장을 죽였어요. 전투는 이쪽 이제 장군이 이겼죠. 근데 그 장군이 자기 나라에 가서 오히려 벌을 받습니다. 왜? 뒤돌아서 도망가는 사람을 뒤에서 베는 거는 이거는 예의에 어긋난다는 전쟁에서 말이에요. 전쟁에서. 근데 당시 주례는 그걸 규정했던 겁니다. 뒤돌아서 도망가는 그 적을 뒤에서 베지 말라. 그건 예의에 어긋난다. 라고 규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전투, 전쟁에서는 이겼지만은 그건 주례를 어겼기 때문에 아주 엄중한 아마 죽임을 당했는가 그래요. 그런 정도로 주례가 작동될 때는 그런 어떤 이 그 정도의 어떤 그 질서가 그래도 인간다움이 유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는 그 주례를 너무너무 숭상하는 겁니다. 근데 이미 이제 BC 한 6세기잖아요. 공자는 BC 6세기. 6세기쯤 오면은 이제 그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뭐, 하여튼 그런 이야기 뭐 제가 더 길게 할 건 아니고요. 하여튼, 그런 주례에 대한 늘 이제 그 갈망, 동경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자가 생각할 때는 이 도가 어쨌든 이 주공에 의해서 이 땅에 펼쳐진 거 아니냐. 구체적으로 주례라고 하는 것으로 펼쳐진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한마디로 유학은 숙이 안민, 지도자가 자기를 수양해서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학문이 원래 유학이죠. 근데 이제 이게 제대로 이렇게 정치적 현실에서 실현된 적은 이제 사실 거의 없는 거고, 공자의 의미는 그런 주공의 그 예칙, 예로서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위에 덕으로서 다스려야 된다. 어진인, 오로지 그런 어떤 어짐으로서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제 추구한 게 이제 공자의 유학의 의미인 거죠. 예. 그래서 주공이 예치까지는 이야기했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덕치까지 추구한 게 유학입니다. 그래서 사실 유학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유학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대단한 학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도 우리가 법치주의 그러잖아요. 민주주의를 법치 국가라고 하는데 법치가
마치 최상의 어떤 정치 이념인 것처럼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민주주의가 막 최고인 것처럼. 근데 과연 그런 것인가? 법치가 최고의 이상인가? 어떤 만약에 개인과 개인의 어떤 뭐 갈등이 생겼을 때도 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가? 아니잖아요. 법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뭐가 더 좋아요? 대화로 해결하는 게 더 좋은 거죠. 예치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인간과 인간에 대한 신뢰와 상호 존중과 배려에 입각해서 관계하는 것. 이게 예예요. 여기에는 신뢰와 믿음이라고 하는 배려와 존중이라고 하는 것에 입각한 그래서 믿음을 가장 강조하는 겁니다. 공자는. 그게 예고 그걸 주공이 주례라고 하는 예치 시스템으로 정립을 한 게 이미 중국은 BC 12세기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로도 부족하니 그 한 걸음 더 나가서 덕치를 이야기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덕으로서 사람을 대해야 된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예로서 대하는 거는 이제 일정한 어떤 선을 지키고 이제 하는 거지만 덕으로서 대한다는 거는 그 사람이 내 뺨을 정말 때리더라도 그것을 그냥 왜 이러십니까 정도가 아니고 이제 예로 하는 사람은 이제 왜 이러십니까 하고 이제 그냥 점잖게 이렇게 하는 정도가 이제 예로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면 덕으로서 대하는 사람의 태도는 어떤 거냐면은 뭐 예수님의 성경에 나오듯이 진짜 왼쪽 뺨을 맞으면 오른 뺨을 내미는 정도의 그런 마음의 태도. 또 비록 내가 폭력을 당했지만은 그 사람한테 오히려 아 그러실 분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이런 정도. 이게 이제 덕으로 대하는 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어떤 사람이더라도 그 사람을 어떤 가해자나 나의 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도와야 되는 사람으로. 이게 이제 덕 있는 사람의 태도인 것이고 이게 이런 모든 인간관계가 이런 덕으로서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게 원래 공자의 사상입니다. 유학의 본령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됐죠. 역사적으로 그게 실현된 적이 없어요. 안타까운 거는. 그걸, 어쨌든 그래도 이제 조선의 정도전이 그 인정을 국가의 헌법으로 경국대전에, 조선 경국전에 정말 딱 이렇게 박은 거, 이건 참 대단한 겁니다. 뭐 하여튼 그 이야기는 더 이제 할 것도 아니고요. 하여튼 옛날 성현들은 모두 도화덕을 추구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이야기하자면 또 너무 길어지니까 어쨌든 뭐 노자도 도화덕을 추구한 거다. 근데 노자는 이제 주로 천도를 추구한 거죠. 우주의 운행 원리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한 거고요. 요 이야기는 나중에 좀 다시 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 대한 개념은 조금 다르지만 공자도 노자도 유가도 도가도 다 이 도와 덕을 추구한 거다. 그래서 수훈 선생님이 1860년 4월 5일 날 뭔가를 이제 이렇게 한 소식 들으신 거예요. 들으시고 나서 용담유사에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천은이 만극하여 하늘의 은혜가 정말 만극하여 경신 4월 초 5일에 이제 4월 5일 경신년은 이제 1860년 4월 초 5일에 글로 어찌 기록하며 말로 어찌 성언할까 말로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은 망고 없는 무극대도 여몽여각 득도로다 기장하다 기장하다 이내용수 기장하다 이게 정말로 이제 기쁨에 차가지고 이제 노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이 천도를 받았냐. 이 무극대도는 이제 천도예요. 수훈 선생님은 이 천도가 한대 이후로 거의 2000년 가까이 끊겼다고 보시는 거예요.
유학이 국교가 되고 그냥 과거 시험 교재로만 절약이 된 그다음 물론 이제 주자가 다시 세우려고 했지만은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게 조선에 와가지고 오히려 조선 500년 동안 백성들을 더 억압시키는 하나의 정치 이데올로기로 통치 이데올로기로 작동됐지 진정으로 옛날 성현들이 추구했던 그런 도화덕을 추구하는 그런 학문으로 기능을 못했다라는 거야. 그런 점에서 볼 때 그동안 이 천도의 학문이 너무나 오랫동안 끊겼다. 그 안타까움을 아까 이제 그 아까 포동문 보셨잖아요. 근데 이 여기서 담고 있는 건 뭐냐? 그 오랫동안 그 끊어져 왔던 그 천도를 어떻게 내가 다시 이 땅에서 회복했던 어마어마한 감격이죠. 2000년 동안 끊겼던 그 천도를 공자 노자 이후로 그이 끊겼던 그 천도를 내가 이 조선 땅에서 회복했다. 그 감격을 이제 읽으실 수 있어야 돼요. 이 구절을 보시면서. 저도 이게 처음에는 안 들어왔는데, 아까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얼마나 기쁨에 차서 부른 노래인가를. 그게 저도 막 감격스러워갖고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 수훈 선생의 동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란 겁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끊긴 우리의 선조들이 그 추구했던 그 학문, 천도의 학문, 그것을 계승한 그런 학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뚝딱, 조선에서 그냥 뚝딱 나온 게 아니고, 그만한 정통성을 가진 학문이다.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 학문으로서 동국의 학이라고 하는 건 어떤 고유성과 독자성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쟤네들하고 다른 게 아니고 어떤 측면에서는 진짜 유학, 또 진짜 도가가 추구했던 어쩌면 도가와 유가로 나눌 수 없는 모든 고대의 학자들이 추구했던 그 본원의 도, 그걸 추구, 다시 밝힌 것이 바로 동학이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옛 성현들이 깨달아서 펴려고 했지만, 오랫동안 잃어버린 그 천도를 다시 조선 땅에서 회복함으로써 학문을 바로 세우고 도탄에 빠진 나라와 백성을 구제하려고 한 것이 바로 동학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쉬었다가 쉬었다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지난주까지 원래 해야 되는 거였고요. 이제 오늘 나가야 될 진도는 이제 여기서부터인데요. 한 10분 쉬었다가 3시 5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